사랑합니다.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의 전효실입니다. 축복합니다. 권혁도입니다. 목사님, 네. 재미있는 퀴즈. 네. 퀴즈 드릴게요. 네. 사람의 혀 끝에는 뭐가 달려있을까요? 아, 그거 쉽잖아요. 목젖. 아, 땡. 좀 어? 깊이 있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정답 알려드릴게요. 네. 사람의 혀끝을 쭉 네. 마구끼처럼 빼다 보면 그 끝에 네. 마음이 대롱대롱 달려있대요. 아, 네. 이 얘기 뭐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의 끝에는 마음과 결국 연결된다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그 생명의 근원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을 지키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 방주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성교하는 교회. 너무 좋아요. 목사님 짱이에요. 서로 협력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온유가 넘치는 교회. 네,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리더십을 세우는 방주교회로 오세요. 현장에서 전하는 은혜의 간증, 행복한 시간,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은요, 방주교회에서 함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셨고요. 반태호 담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네. 교회의 오빠를 반기듯이 너무나 그냥 행복한 표정으로 반겨주셨어요. 목사님 행복하시겠어요? 네, 행복합니다. 네, 방주교회. 아, 너무나 와보고 싶은 교회고요. 네. 정말 정겨운 교회죠? 오늘 우리 목사님 함께 하셨는데 방주교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내년 4월이면 창립 37주년이에요. 근데 그동안 제가 네 번째, 이제 네. 4대째 목사하고 저는 부임한 지 이제 1년 10개월째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소박하게 시작했지만 지금 저희 알래스카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의 기초와 목회 철학을 정립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 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36년 동안 달려온 교회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원로 목사님께서는 알래스카에 계시나요? 일찍 은퇴하시고요. 65세 네. 때 은퇴하시고 다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선교사. 우리 저 성도님들 그 알래스카에 계신 원로 목사님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께. 네, 지금 인사 받으셨습니다. 목사님도 꼭 보시라 그래요. 네. 37년의 역사가 있으면 또 4대째로 부임을 하셨을 네. 텐데 부담도 적지 않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삶의 어떤 중심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와 같이 또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희 올해 교회 이제 표어가 거룩한 리더십이에요. 네. 거룩한 리더십. 그리고 이제 지금 내년도 저희 교회 표어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제가 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즘 동성애자조차도 난 동성애자다 이렇게 네. 자기들이 스스로를 이렇게 밝히는 시대 아니에요. 네. 근데 요즘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좀 위축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성도다라는 것을 좀 담대하게 표현을 못하는 시대인데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거룩한 리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는 것, 그게 큰 꿈이죠. 그러나 소박한 꿈입니다. 네. 네. 아, 우리 방주교회 우리 박 목사님은 딱 뵈면 우선 웃으시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네. 해맑으시고, 그리고 목사님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왠지 놀이기구처럼. 네. 아니 목사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친근함을 주셔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권위가 없으니까. 네, 그게 권위시죠. 내려놓은 권위가 권위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방주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소망 나눠주시죠. 큰 소망이기도 하고요. 작은 소망이기도 한데 일단 저희가 2030년까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로 또 300명의 선교사가 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 지금 수준에는 좀 벅차요. 벅차지만 우리 모두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선교하는 교회의 소명 계속해야 되고요. 또 하나 큰 꿈은 장기적으로 우리 한 교회만, 우리 방주교회만 잘 돼서는 안 돼요. 한국교 전체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부흥해야 되는데 이 영국교회나 미국교회는 한 번씩 거쳐간 대각성, 우리 한국교회도 대각성이 좀 부흥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체의 도덕과 윤리를 정직성을 일깨우는 대각성 운동을 저희부터 우리 교회부터 좀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네. 꿈이 있습니다. 대각성이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도 그렇죠.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희도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성도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도 사실 기대가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 나눠주실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격려와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간증자세요. 네. 다 간증자인데 이번에 세 분이 간증을 하게 되셨는데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의 파문이 여기 앉아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모든 시청자들이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잘하세요. 파이팅! 네, 참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네.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교회와 목사님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땅,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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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좋네요. 소탈하시어서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간증을 나눠주실 첫 번째 간증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어디 계세요? 오세요. 와우. 어서 오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주교회 테일라 찬양단 리더 김승정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남다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너무 고우시네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간증 힌트. 네, 첫 번째 힌트. 하겠습니다. 와, 어우, CBS 로고가 팍 박힌 네. 성경책. 네, 네. 성경책입니다. 우리 김승정 집사님께서는요, 16년 전에 어렵게 임신을 하셨대요. 근데 출산하기까지 여러분의 고비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그때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길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네, 정말 지사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그 삶의 스토리가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떤 삶에 어려움이 있으셨나 봐요. 네, 생긴 거는 어렵게 안 생겼습니다. 제가 어렵게 안 생기고 그렇게 또 삶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감사하게 어려움이 저는 크게 있지 않았는데 우리 젊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결혼을 하면 애를 낳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어렵게 낳아서 저에게 굳이 간증이라고 한다면 제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게 저한테 큰 간증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사실 요즘 불임도 많고 임신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렇게 임신이 되지 않았던 어떤 힘든 이유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제가 살았을 때 보면 제가 좀 많이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똑똑하고 하나 이렇게 잘났을까. 너 스스로도 너무 감사하고. 거울 보면 깜짝 놀라시고.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아, 스스로에게 감사하다라는 거는. 아니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아, 어쩜 이렇게 기특하게. 거짓말하려니까. 그 교만한 가운데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너한테 뭔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고난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25세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결혼 초에는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밤에는 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좀 약간 악착같이 네. 경제적으로 좀 어떻게 좀 일어나 보려고 밤에는 이제 제가 번영 일을 하면서 밤을 좀 많이 샜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 1년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에 갔는데 이미 간 섬유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겨우 26밖에 안 됐는데 25여서 네. 간 섬유화라 그러면 지금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간경화를 말하거든요. 그게 이미 그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직장을 바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와중에 간 섬유화 진행을 막는 약이라고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항암제인데요. 네. 지금 이제 항암제로도 쓰고 그때도 그 약을 제가 집에서 혼자 주사를 투여하고 그렇게 이제 약을 계속 먹어가면서 아이가 이제 생기지도 않았죠.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왜냐면 아이를 가질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매년 지나기를 7년을 지냈어요. 근데 보통 집사님들은 제가 그때 교회 다녔고 찬양을 했어요. 그때도. 근데 그때도 그럼 나 달랐어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때도 그렇죠. 그러셨군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세요. 제가 많이 아파도 잘 모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얼굴이 수척해지면 어머 김세현 집사 애기 가졌나 봐. 또 이렇게 얘기하거나 또 얼굴이 부으면 어머 애기 가졌나 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 속으로 아휴 난 앞에 죽겠는데 막 이러면서 예, 그렇게 지나기를 뭐 1년 2년 해서 거의 6년 넘게 지나고 있다가 네. 의사 선생님께서 아 이제 약이 좀 잠깐 멈춰도 될 것 같다 네, 네. 잠깐 멈춰도 될다 그랬대. 그 술 찰나를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바로 아기를 가진 바로 거예요. 한 번에. 네. 한 번에. 네. 네. 한 번에. 다들 어렵겠지만 저는 정말 한 번에 가졌어요. 아우 잘하셨어. 네. 아 기도 안 하셨어요? 기도? 그런데 중요한 네. 거는 그 기도 왜 한 번에 가졌냐면은 그 제가 항상 그 아픈 가운데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 하나님 저는 애도 못 갔는데 아파서 솔로몬 같은 애 하나만 주세요. 솔로몬 같은 딸 하나만 주세요. 맨날 그걸 기도했어요. 애도 못 갔는 상황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언젠가 주시겠지 하고 그 병 약을 계속 먹으니까 어차피 그 약은 원래 한 번 먹으면 저희가 평생을 먹게 되는 약이에요. 저희도 네. 이제 주위 아픈 사람들 보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제가 맨날 솔로몬 같은 애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를 낳습니다. 하나를 갖게 됐어요. 네. 근데 네 가졌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너무 감사하죠. 온 집안이 뭐 다 7년 만에 낳아서 7년 만에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감사한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시련이 오게 됐어요. 임신 이후에 네. 아니 극적으로 아이를 임신했는데 네. 그 이후에 그럼 원래 하나님이 그냥 낳아야 되잖아요. 네. 남들 같으면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1주 2주 이제 지나고 8주 9주 10주 계속 검사하는데 아이가 10주에 죽었다 그랬어요. 뱃속에서 에? 네. 10주에? 네. 심장이 멈춘 거예요? 네,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늘이 노랗죠. 저는 정말 7년 만에 애를 가졌는데 그 이제 또 다른 병원에 제가 갔는데 또 마찬가지로 죽었다 그러고 어휴. 그래서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환자 산모도 저도 간이 안 좋고 아이도 위험하니까 아이가 위험한 게 아니죠. 제가 위험하니까 그렇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날짜를 잡고 집에 돌아올 때 참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랑 성경에 분명히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제가 좀 약간 단순하기도 하고 그 말씀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이 그때도 있다면 지금도 있지 않겠는가. 그 와중에 이제 기도를 남편이랑 죽은 나사로 살리신 하나님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병원을 세 번째 병원을 갔을 때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여자 마음을 알았는지 일주일만 기다려주겠다.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남편이랑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안 살아나면 이제 끝난 거다. 그렇죠. 그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뛴다고. 심장이 뛴다고. 그래서 정말 아이가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네. 네, 그 주수도 다 바꿨어요. 아유.
주스를 주스를 그러면 아기 주스를 다시 시작. 네, 다시 시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네, 그래서 아, 다시 아이를 진짜. 주스를 다시 바꿔서 그렇게 이제 제가 임신을 하고 아주 기쁘게 일단은 살아났어요. 네. 네. 와. 아니 지금 웃고 계신데, 어우 네.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네. 아, 그 당시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그치지가 네, 않았다는 근데 이제 거예요. 살아나서 이제 너무 기쁜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조산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남들이 이제 신나게 돌아다니는 산모처럼 다니질 못하고 그대로 네. 누워있다 5개월 됐을 때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분만실에 입원을 했거든요. 언제 5개월. 애가 나올지 아. 모르니까 그 분만실에서 매일매일 있는 게 3개월을 있었어요. 남들은 분만실에 가면 보통 이틀의 쇼부를 보거든요. 길어야. 쇼부를, 네, 아, 죄송합니다. 쇼부를 보니까. 보통 이제 예, 고위험 산모도 길어야 2주, 짧으면 네. 일주일 안에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저는 3개월, 만 3개월을 병원에 있었는데 침대 밑에를 하루에 딱 한 번만 내려올 수 있었어요. 움직이면 안 되는군요. 움직이면 안 돼. 왜냐하면 계속 5분 간격으로 애가 진통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결국은 거기 3개월 있었더니 병원에서 증서를 주시는 거예요. 삼성의료원. 무슨 증서? 지금까지 병원 입원한 환자 중에 분만실의 최장기 환자. 네. 그 3개월이면 굉장히 긴 거죠. 테레비나 뭐 이런 것도 없이 아니 근데 그냥. 그 분만실에서 이렇게 진통하던 산모들도 지사님 보면 뭐라고 말을 못 했겠네요. 네. 그 제가 저도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위로하는 자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좀 담대했던 거예요. 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낫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제 산모들이 이렇게 오면 막 맨날 첫날은 다 울어요. 분만실에 있는 그 첫날은 다 우는데 제가 그때 위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3개월 있었어요. 뭐 저는 얼마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 죽었다. 우리 아이가 살아난 얘기. 그래서 저도 감사하게 그때 무슨 용기가 났는지 나도 힘든데. 근데 신앙적으로는 기도나 말씀을 좀 더 접하게 됐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거기는 분만실이기 때문에 네. 보호자도 없어요. 분만실 가보셔서 알지만 보호자도 없고 TV도 당연히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파란색 정말 파란색 시트인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엄마가 갖다 준 남편이 갖다 준 카세트 테이프 그거랑 성경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서 찬양과 그래서 그때 3개월 만에 제가 일독을 했어요. 그때 기도와 일독.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배를 잡고 기도하고 일독하고 그때 제가 오히려 더 지금보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와. 임신부터 출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순탄한 게 없었었네요. 아니 근데 기도는 우리 지사님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향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네. 살려주세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아이 얼굴을 보고는 마음이 어떠셨어요? 얼마나 기쁘셨어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그래도 7개월 말에 태어났어요. 8개월 되면서 위험하게 태어났어. 제가 처음 남편과 이제 아기를 보러 중환자실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아이를 보러 이제 중환자실에 갔는데 너무 제가 그냥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뭐 기도를 하거나 뭐 감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때. 네. 지금 같으면 이제 CCM을 더 많이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참모가 엉금엉금 가서 그 찬양을 아이를 보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그때만큼 제 마음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리 그 찬양이 얼마나 저 마음에 와닿는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그 인내 시간을 통해 그죠? 어떻게 보면 감동의 출산을 하셨어요. 네. 자, 그 뒤로는 순탄 하셨겠죠? 네,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태어났으면 누구나 아이를 보면 옹알이를 하거나 눈을 맞추고 뭐 다 짝짝꿍 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그때 태어나기 위험하게 이제 태어나서 뇌출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눈을 못 본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막 옹알이 한다고 그러고 이제 애 눈 보지 맞추지 그런 얘기할 때 저희 아이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빛을 프레쉬로 갖다 비춰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안구진탕이라서 눈에 눈동자의 떨림도 눈동자가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신경이 손상이 됐고
뇌신경뿐 아니라 앞으로 청신경도 손상이 돼서 듣지 못할 거고 사지 마비가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또 다시 하나님 이제 죽은 나사를 살렸으니까 네. 눈만 자도 눈뜨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네. 거기 그때 있었으면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를 했습니다. 아, 그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정말? 아유,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뭐 애를 보고 웃어야 되는데 애가 안 웃으니까 100일이 되면 애들이 좀 웃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없어요. 애가 웃지를 않고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옹알이 기억도 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또 믿는 가정에 있는 저희 남편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 따라서 기도원 갔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보고 이제 기도원을 가자고 그래서 애를 엄마한테 맡기고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남편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랑 약간 믿음이 없어졌는데 우리 선진국에 가서 이민을 가서 아이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 땅에선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사지를 못 쓰면 구실을 못 하지 않겠나라고 그때 이제 그런 믿음 없는 생각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남편과 제가 기도하고 있었고 매일매일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하나님 아직 입에 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기도 이후에?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제가 그게 벌써 한 달, 두 달 지나고 100일도 지나고 5개월도 지나서 6개월 되던 어느 날 제가 빨래를 널고 있었거든요. 빨래를 널다가 이렇게 애를 그날도 또 계속 보고 우는 거죠. 근데 걔가 제가 움직이면 저 있는 쪽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을 보면 가면은 그쪽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지 얘가 나를 정말 쳐다보는지 진짜 흥분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말로 할 수 없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막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가 정말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 눈을 뜨게 하셨어요. 네. 와. 죽은 딸을 자녀를 살리게 하시고. 네. 아, 또 눈물 자녀를 보게 하신 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우리 지사님은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남편과도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남편분과 기도원에도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면서요. 네.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는 지금 사실 그걸 정확히 기도할 수는 알 수는 없으나 그때는 그냥 간단해서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사실이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 네. 사실이면 지금도 이루어주세요.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지금도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 하나님 찬양 인도하면서 그때 성령의 그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이 모든 성도 가운데 임하사 역시 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그 느낌은 지금도 제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그거만 더는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이상은 몰라요. 그 말씀 나와 있는 요만큼만 저는 아는데 그만큼이 저한테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참 그 기도하면서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님은 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묘한 매력이 있으세요. 미워할 수 없는 매력. 하나님도 감사합니다. 그러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기도로 낳고 기도로 키운 우리 딸 하은의 어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자아이가 나도 하은이 여자아이가 나도 하은이 저는 그때 그 이름이 굉장히 희귀한 줄 알았어요. 너무 희귀한 줄 알았어. 야 이런 이름은 내가 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하은이가 많은지 교회 안 세는 네. 손 있어요. 그렇죠. 그 하은이가 그 당시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사실은 굉장히 발달이 늦었고 만 4년 동안 신경외과를 계속 다녔습니다. 이제 보행이라던가 시력, 청각 모든 거 이제 문제가 어쨌든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다니던 그 신경과 아이들은 사실 많이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도 네. 예, 얼마 전까지는 연락이 됐으나 다들 좀 힘들게 있는데요. 저희 아이만 정상이 됐습니다. 아, 예. 어 그래요? 와 너무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뇌에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부나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도 그냥 그때는 그냥 살아나기만 하고 눈만 떴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맨날 공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찔리거든요. 공부는 아주 잘해요. 잘해요? 네. 오. IQ도 좋고 수학이랑 과학을 제일 좋아하고. 아유, 수학이랑 과학을. 네, 너무 오. 감사합니다. 엄마 머리 닮았나 봐요. 아,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시지만 네. 아까 그 고백했던 그 찬영처럼 네. 태산을 몇 번 넘으신 것 같아요. 구구절절이 삶의 고백이니까 그게 더 가슴에 와닿고 자연스럽게 사실 찬양이 나온 거잖아요. 그 찬양 저희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요? 태산을 네. 넘어 험곡에 가 빛나는지 알게 됐어요. 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따님이신 것 같은데 이 시간도 우리 집사님의 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상 편지 띄워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그런 저인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런 경험과 표적을 구하는 저에게 경험과 표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믿음이 부족해지면 주님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자리해 주시고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자 집사입니다. 네. 네. 아니, 여기 목소리가 다, 목도, 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혜자 집사입니다. 아, 끝을 이렇게? 네. 매력인데? 네. 네, 저는 이사부입니다. 아니, 아주 애교가 넘치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자, 간증 힌트. 어? 와! 이거 옛날 네. 이 필름 아니에요? 필름이에요. 네. 네. 정혜자 집사님이 남편분께서는요 작년에 네. 폐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네. 그때 병실에 계시면서 과거 청년 때 거리에서 찬양하면서 전도했던 모습이 필름처럼 촤르 이렇게 떠오르면서 거리 찬양단을 하고 싶다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집사님께서는 지금 그 남편분의 꿈이 꼭 이루어지셨으면 기도하고 계신답니다. 네. 아유 우리 지사님 아 대충 눈물 날 것 같아. 그럼요. 얼마 전이네요. 작년이면 네. 지금도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자 필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얼마나 이 필름 안에 네. 지사님의 아픈 마음 또 힘든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지 그때 그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안 집사가 이제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검진을 받는데 올해였어요. 작년 올해. 결과가 고혈압도 직전이고 당뇨도 직전이고 좀 안 좋은 결과인데 그 중에서도 폐에 이상한 결절이 있다고 종합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때 당시는 아 설마 했죠. 그런데 이제 삼성의료원에 예약을 하고 이제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의사 선생님 만나는 순간 왠지 제 마음에 암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네. 우리 안 집사는 덤덤해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좀 들어와라 입원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입원해서 이제 마지막 3일째 날 결과가 나왔는데 폐암 3기라는 그것도 3기도 A가 아니라 B 거의 4기 말기에 가까운 병기가 나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느님께서 무슨 뜻이 있을까? 정말 한 번도 감기 들리지 않고 뭐 배 아파서 배앓이 한 적 없고 뭐 몸살 두통 이런 것도 아예 없는 건강한 사람인데 하느님께서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병을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집사가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했대요. 침상에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막 옛날에 청년 때 결의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몸이 회복되면 형편이 된다면 찬양단을 꾸려서 이제 자기는 간증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병가를 내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모든 예배는 예배를 다 참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종열 목사님께서 이제 안집사 옆에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도 제가 그 제기에 들리는 말씀이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 말씀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기에 들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이 찬양이신가 무슨 뜻이 계신가. 우리 안집사도 우리 집에는 이제 돈은 없어도 아기가 참 많아요. 여러 종류의 아기가 많은데 그 아빠의 그 피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도 네. 음악을 하고 있어요. 큰 애는 이제 재즈 피아노를 하고 또 작곡도 하고 작은 애는 또 클래식 팀파니를 전공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안 집사가 그 뜻을 못 이루면 또 우리 애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런 교회의 기약에 쓰임 받고 찬양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여전히 그러면 지금도 병가를 내시고 아픈 와중이지만은 그 섬기시고 계신다는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교회에서 성가대도 네, 섬기시고 하시고, 교사도 네, 하시고 교사도 하신다고. 그 몸은 좀 좋아지신 아니 완치되신 건가요? 네. 아니 완치된 건 아니고 이제 병가도 6개월 내고 네. 이제 12월 15일부터 다시 회사에 복직을 했습니다. 네. 복직을 하고 진짜 그 암이 3기피라서 이 임파선은 양쪽으로 다 퍼져가지고 네. 또 가슴 폐 전체에 다 거미줄처럼 다 퍼져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항암 치료는 보통 환자들이 15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우리 안 집사는 이제 건장하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8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방사선도 일반 방사선이 안 되어서 이제 새로 놓은 신기술로 4차원 표적 치료 표적 방사선을 하셨거든요. 네. 그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한계가 33번인데 그것을 다 매일같이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 항암 치료를 하면 방사선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뭐 이제 그때 이제 안 집사가 창문을 내다보면서 하는 말이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막 쑥 아침 일어나면 침대에 머리카락이 쑥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막 몸에 있는 털이란 털은 다 빠지고 또 방사선을 하다 보니까 몸이 나른하면서 또 목에 넘어가는 음식들이 제대로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우리 안 집사는요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나 같으면요 저 같으면 머리 다 빠지고 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또 암 환자면 다 포기할 것 같아요.
교육은 뭐고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그냥 집에만 있을 것 같은데. 근데도 하세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집사를 사랑하시니까 붙잡으셔서 이렇게 성가대 시온 성가대 그 일부 예배 교회 6시까지 와야 돼 주일날. 그거 끝나면 초등부가 또 9시부터 시작해요. 그거 하고 또 오병이어라고 남성 찬양단이 있어요. 지금 그 찬양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막 머리카락 빠진 상태에서 보통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가대 쓸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모자 써도 돼. 우리 지휘자님도 모자 써도 괜찮습니다. 해도 아니라고 하나님 옆에 바로 찬양할 때는 안 쓰겠다고. 그러면서 모자를 벗으면서까지도 찬양대로 서셨어요. 그 남편을 바라볼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가슴이 무너졌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면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저 사람 살려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 참 우리 남편 지사님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너무 노력하시는데 좀 이렇게 말리진 않으셨어요? 아, 제가 왜 안 말렸겠어요? 당신 아니더라도 찬양계 춤부도 할 수 있고 초등부도 내가 당신 밥 맡을 테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맡은 직분 끝까지 내 힘 닿는 데까지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거절당했어요. 궁금한 건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저도 목사지만 만약에 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아까도 뭐 우리 쌤 얘기하셨지만 이제 이 항암하고 표적 치료하면서 부작용으로 머리 빠지고 뭐 눈썹 네. 이런 것도 다 빠지잖아요. 그럼 사실 일상생활도 굉장히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이 모든 이야기를 저희와 나눠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집사님의 심정이 저는 궁금해요. 제일 감사하더라고요 무조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면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혹시나 또 폐암이라면 예후가 안 좋다고 다들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제 폐암 이꼬르 죽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인지라 가끔씩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명이 있다면 안 들어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마다 힘내고 또 아침에 우리 안집사가 일어나서 교회 갈 때나 매일 통지를 해야 되니까 눈썹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눈썹을 그려주면서 여보 사랑해 힘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많이 암 사이즈가 줄었어요. 1년 전에 이제 그 4월 달인가 그때는 이제 저만 하나 찍혔다. 그 정도로 암세포가 7cm였는데 확 줄었어요. 너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많이 기뻐했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 다시 암 사이즈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절망을 했잖아요.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또 커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실망도 하고 절망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제 역사도 이루어주시겠지만 우리 안집사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거는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추석 전 일주일 전에 또 검사를 했었거든요. 이제 표적 치료제 먹고 근데 그때는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좋아졌다고 기분 좋게 좋아졌다고 비록 이제 표적 치료제의 약 부작용으로 앞머리카락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고 피부 발진이 너무 심해요. 얼굴부터 여드름처럼 막 온몸이 다 이렇게 피부 발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안집사가 막 이렇게 출퇴근할 때마다 늘 찬양하는 게 듣는 게 있어요. 저는 좀 지겨울 정도인데 반복해서 듣는 찬양을 늘상 듣고 있고 네. 예, 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신 것은 정말 이런 회복을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었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안집사가 이렇게 너무 우리 성도들이 안집사가 폐암이라는 소식을 듣고 하루아침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 특히 이제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가 다요. 물질로 기도로 특히 또 우리 제 친구 기관에서는 한 달 정도를 매일 밤 8시에 모여서
기도를 해줬어요. 안 집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 집사가 소속된 기관들마다 정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고 또 집에 좋은 것도 있으면 안 쓰고 우리 집에 갖다 주시고 또 거의 한 병간에서 6개월 집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와서 안 집사 맛있는 거 사주라 돈도 주시기도 하지만 직접 불러내가지고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은 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예식을 해보지 않았는데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것만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와 물질과 후원으로 이루어 안집사가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안집사한테 말했어요. 당신은 이 많은 사랑을 받은 것, 사랑의 빚을 받은 것은 당신이 완치해서 회복하는 게 빚 갚는 거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충성하자고. 네. 아멘.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차피 삶은 힘들다라는 거 알고 있고 어려움을 늘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알지만 이 삶을 바라보는 건강한 해석이 결국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사실 남편 지쌤도 그렇지만 곁에서 가장 힘들 우리 정 지쌤도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건강한 네. 시각으로 바라보고 신뢰할까. 두 분의 삶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희 얘기 들으면서 네. 거리에서 찬양하고 싶으시다고 네. 사는 동안 이루어지실 거예요.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라는 어떤 인간의 본질과 목적을 잊지 않으시는 그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나누자.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여러분들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 송축하라.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정말 우리 평생 주님을 찬양하기를 네. 원합니다. 아, 우리 지사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네. 고난 가운데 있는 네. 남편분을 향한 그 사랑이 네. 너무나 감동입니다. 네. 참 이 시간 그 아내를 바라보고 계실 그 남편분께 네, 격려의 사랑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쑥스러우세요? 네. 평소같이 해주세요. 평소같이 사랑을 듬뿍 담아서 네. 여보, 원래 당신이 이렇게 나와서 간증해야 되는데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시면 간증하겠다 하는 그 기도를 늘 했기 때문에 간증했습니다. 당신 늘 힘내시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 압니다. 여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 힘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아니 그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지만 가족 가운데 이런 투병 중이거나 고난 중인 가족이 곁에 있을 때 참 네. 쓰러지고 무너지기 쉽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 지사님은 다른 은혜를 누리고 계신 거예요. 네. 그런 가족과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사님의 위로가 되는 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투병 중인 가족들 곁에 계신 분들에게 네,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제가 지치고 힘들면 안 되잖아요. 주위 분들이 더 즐겁게 긍정적으로 항상 웃고 그렇게 하면 환자분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겁니다. 힘내시고 늘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산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두 모두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막장이라는 말 아시죠? 네. 이 막장은 탄광촌 그 채굴광에 들어갔을 때 채굴광 가장 끝쪽에 있는 것을 막장이라고 그러거나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을 막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탄광촌에 가면 이 막장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전등불 하나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있을지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막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막장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막장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을 들어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합니다. 자, 찾아가는 새롭게 하소서는요 은혜의 간증 나눠주실 교회나 공동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혜 이야기,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주교회에서 함께 했는데요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힘차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나블러스 소배에서 비누 세트를, 청실홍실에서 가오리 타올을, 모에락에서 기능성 샴푸 세트를, 투아이닝에서 티백 세트를 드립니다.